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야외 작업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온열 질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소일거리 삼아 일구는 텃밭입니다. 지난 주말 한낮에 이곳에서 일하던 90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 실신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노인의 체온은 무려 41도나 됐습니다. 이튿날에도 서천군 서천읍에서 벌초하던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서천군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지역에선 모두 10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각각 14명과 10명씩, 그리고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충남은 부여와 서산, 당진, 논산, 홍성, 예산 등 주로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 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온열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등의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데, 만성 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야외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체온이 39에서 40도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거나 의식 상태가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의식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열사병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을 이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반드시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권합니다. 또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에 햇볕을 차단해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